여기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번 시연을 해보고 실제 탑승을 해보려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관제 시스템을 한번 보고 왔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저쪽에서 차가 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기다렸다가 한번 타볼게요. 여기가 출발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호출을 했다고 미리 좀 사전에 호출해야 되는데 출발은 되어 있고요. 이 위치로 도착을 뭐 한 바퀴 돌아서 이쯤에서 멈추는 걸로 해볼게요. 먼저 확인을 누르고 G80 상태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예약하겠습니까?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왔기 때문에 근처에 왔습니다라고 떠 있고 차량에 타셔보세요. 이제 타셔서 거고요. 이게 직접 운전하는 걸로 가는 거랑 네. 자율주행으로 갔을 때랑 네. 뭐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날까요? 아니면 좀 도착했을 날까요? 때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뭐 도로 규칙 같은 거 뭐 다 지키고 간다고 했을 때 네. 사람이 했을 때랑 이제 자율주행 했을 때 아무래도 뭐 사람이 좀 더 융통성 있게 운전을 하니까 더 네. 도착하는 시간은 사람이 더 빠를 수 있겠죠 현재는. 네. 근데 그렇게 차이는 안 난 수준까지 왔나요? 아니면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레이싱 경기가 아니니까 자율주행 기술이란 경 이게 네네, 그래서 네네. 아마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레이싱을 해보자라고 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다면 네네. 거의 차이 없고 오히려 또 기약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네. 저는 이참 네. 방금 아까 그 코너 돌 때도 네네네 이게 도는군요. 이렇게 딱딱딱하면 네네네. 코너를 돌 때는 감속을 지금 하게 지금 로직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의 곡률에 따라서 예, 많이 커브가 심하다라고 하면 감속을 하고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로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 보시면 이제 저희 위치가 계속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갱신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도착 지점이 요 밑에 이제 있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코너 완전 내려주실 수 있나요? 아, 진짜 네. 운전 안 하시는 네, 경우에 지금 이게 속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도로에 맞는 속도로 지금 세팅이 네 저희가 미리 이렇게 제한 속도를 저희 시나리오니까 이 시연은 30km 이내로 제한하자 안전상 이유로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원래 더 빨리도 갈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더 빨리 가능한데 많이 불안해하시더라고 일반 시민들 탑승시키잖아요. 그래서 많이 불안해하셔가지고 일부러 좀 낮춘 거죠. 네, 많이 낮춘 거죠? 거고요. 코너에서 많이 낮췄어요. 원래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시험할 때 훨씬 빠른 속도로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여기서도 공률이 심한 구간에서 미리 감속을 해서 깜빡이도 넣고 도착했어요. 네, 가게 됩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인플루언서분 한 분하고 같이 시범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예, 거기 그 보면은 그 몽골 테스트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있을 거거든요. 예, SK텔레콤 페이스북 장첨자로 오셨다고 하면 아마 안내 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으로 하면은 네. 좀 연비가 좀 더 좋아진다거나 뭐 네네네. 아, 네, 그렇게 충분히 구성을 할 수 있고요. 네네. 연비 측면에서는 훨씬 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차량의 제어가 훨씬 정밀하고 또 고효율적으로 저희가 뭐랄까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차량 많아지면 좀 난폭 운전? 네. 많이 없어지는 효과도 있겠네요. 아, 난폭 운전? 네. 난폭 운전이 없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법규를 지키도록 항상 보수적으로 세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컴퓨터란 것은 그러니까 60 네. 이하로 주행을 해야 되면 꼭 60 이하로 해야 되게 저희가 로직을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난폭 운전은 많이 없어지겠죠. 자율주행이 되면. 근데 그렇다고 자율주행이 인간을 대체하진 않고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인간을 보조하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내가 힘들고 피곤할 때 좀 대신 해준다든지, 네. 네. 그 다음에 뭐 맨날 반복으로 주행을 해야 되는 뭐 이제 막 기사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 잠깐 쉴 때 이제 얘가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이 발하고 팔만 쉬어도 되게 체력적인 부하가 덜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로 아마 저는 될 것 같아요. 인간 도와주는 기술이다.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다. 네.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커브 돌 때는 거의 네. 10km대로 도는 네네 건가요? 저희가 한 10km 정도로 돌아라라고 이제 로직을 구성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돕니다. 그 네. 아까 잠깐 지금 이 구간 지나갈 때 네.
빨간불이었는데 그냥. 네 맞아요. 가봤잖아요. 지금 빨간불인데 다 지나가게 여기 저기는 제가 도로 통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아, 지나가고 해보고. 있고 여기에는 파란불, 여기에 신호등은 빨간불이면 쓸 거예요. 여기만 네. 지금 저희가 연동을 해놨어요. 일부러. 네네네. 저희가 예, 통제 구간이기 때문에. 그 버스에서 이제 그 설명을 예, 예. 들었는데 그냥 네. 가길래.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설 거예요. 그건 보시면 이따 보실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게 그런. 네네 저쪽 신호등 연계된 겁니다. 아, 네. 어, 아까 갑자기 궁금한 게 네. 경찰관 분이 이렇게 수신호로 이렇게 줬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인식하나요 혹시요? 아니요. 아, 사실 경찰 이게 뭐 손에 모션까지 인식을 하진 못해요. 아. 지금 신호등만 신호등까지만 기술 개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아 그러면 지금은 네. 예를 들어서 하지만 뭐... 카메라로 보고 경찰관이다까지는 알아요. 근데 경찰관 일로 가라고 했다 방향까지는 아직은 안 돼 있어요. 그럼 네. 지금은 만약에 앞에서 장애물이 나와도 서지는 않겠네요. 서요. 아 그건 장애물이 만나면 서고. 네. 차량이 앞에 서 있어도 쓰고. 네, 저 레인 차량 아마 인식하면 설 텐데. 네. 아, 저희 목적지 도착했네요. 아, 네. 지금 벌써. 이렇게 도착해서 반납하기가 뜬 거고요. 네. 어차피 저기서 내리실 거면 반납하기 누르면 자동으로 또 출발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반납하기 누르면 저희까지 가서 내려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빨리 달리는 거 보고 싶다. 빨리 달리는 거 여기서 네, 좀 힘들고 나중에 시간 다시 한번 잡으시죠.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트랙이 따로 있어요. 거기선 저희가 또 시속 많이 올립니다. 네. 아, 빨간불 좀 걸리면 좋겠는데. 빨간불? 아 빨간불 그렇죠. 빨간불을 걸리게 저기서 한 20초 때 출발했으면 아마 걸렸을 텐데 지금 빨간 파란불이 10초 뒤에 바뀌어요. 이게 연계가 돼 있어요. 네. 어쨌든 네 여기까지. 아, 네. 감사합니다. 와. 네네네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아예 손을 놓고 운전을 자동차가 아예 한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아, 그 직접 타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생각보다 속도나 그런 깜빡이 켜는 것도 되게 잘하고 신호도 잘 지키고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차를 탔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기대 이하다 이런 건 없었어요? 이제 그냥 속도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은 이제 저희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조금 낮춰서 계속 운전을 했던 게 살짝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속도를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더 빨리 달리면 불안할 것 같은가요?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가요? 지금 타본 경험으로는 오히려 충분히 안정적이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네네. 집 앞에 부르면은 집 앞에 타고 와 있고 타고 나서 뭐 꼭 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 없이 뭐 노트북으로 작업을 한다거나 뭐 다른 걸 할 수 있거나 숙면을 취하거나 할 수 있을 텐데 네네.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떤 게 편해질 것 같은가요? 생각하시기 일단 저도 이제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피로도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런 피로도가 많이 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네. 지금 이런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생길 때 더 네.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능이 있나요? 그냥 단순히 운전대에서 손만 놓는 거 말고 혹시 자율주행차를 타면서 내가 뭐 어떤 거를 더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이런 기능이 들어가면 더 편할 것 같다 이런 거. 아, 이제 방금 이제 타본 경험으로는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좀 심심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스피커도 있고 그런 인공지능 관련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냥 간단한 게임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를 타고 왔는데요. 타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일부러 속도를 30km로 좀 제한해뒀다고 하는데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대요. 처음에 좀 불안할 줄 알았는데 저는 원래 그냥 다른 사람들도 불안할 수도 있다고 해서 속도를 낮췄다고 하는데 실제 타보니까 불안하다는 느낌 별로 안 들었고 오히려 좀 빨리 달릴 수 있다는 좀 생각 들었고 다른 분 인터뷰하신 것도 아까 영상 봤겠지만은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만족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면은 집 앞에 딱 와 있고 뭐 제가 꼭 운전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까지 없이 그냥 타서 그냥 편하게 쉬면은 뭐 목적지에 와 있는
좀 편리한 생활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기대되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